내가 맨남맨녀의 맷째냐가 되게 중요해요. 점을 보면 알아요. 실제로 그렇게 인연을 만들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봐준 적이 있어요. 이런 속설들이 있어요. 뭐 네 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그죠? 말로. 그죠? 말로 그런 속설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보셨을 때 남녀간의 나이 차이. 제가 제자로서도 그렇지만 연애학 쪽으로도 섞어서 말씀을 차라리 드릴게요. 한 살에서 한 살 정도, 두 살 정도 이렇게 많은 여자 기준으로 할게요. 그냥 한 살, 두 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사귀면 오빠 같을까요? 서너 살은 차이가 나야 차이 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차이로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난 뭐 년, 월, 일, 시 다 다르고 성씨 다르고.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는 딸만인데 장녀야. 이러면 연하가 맞을 수 있어요. 나이 차이보다 제가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맨남맨녀의 맷째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장남인데 장남이면 어때요? 내 맘대로 돼야 되고 아무리 성격이 유하다 그래도 내가 누구의 부모 말고는 누가 어떻게 해서 치이고 살질 않는단 말이야 보통. 근데 장녀랑 만났어. 딸만 있는 집. 진짜 최악의 궁합이에요. 거의. 예를 들어 막내랑 만났어. 막내라도 예를 들어 딸딸인 집이 있고 아들딸인 집이 있어. 이것도 달라요. 근데 아들이 있는 아들 딸딸딸딸하다 아들 있어. 어떻게 했어요? 다 내 맘대로 돼야 되고 애기야. 그쵸. 애기끼리 만났어? 어때요? 나도 애기짓 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애기짓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이가 비슷한 막내끼리 만나고 조금 차이가 났을 때는 똑같아요. 그리고 남자가 어때요? 여자보다 애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쵸? 오히려 이 여자가 장녀인데 나이가 이 남자분이 많아도 막내야. 그럼 이 여자가 잡고 살면 돼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럼 본인한테 맞는 나이 차이를? 있어요. 점을 보면 알아요. 점을 보면 알고 그리고 뭐 일곱 여덟 살 아래라도 이 두 분이 부부연인데 오래 넘기지 마 그러고서 하고 나서 딱 결혼하신 분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인연을 만들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봐준 적이 있어요. 궁합을 근데 저는 사실 두 분이 같이 와서 본 적이 딱 한 번.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 남자를 잡아야 돼.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를 헤어져야 돼. 예를 들어 두 분이 왔단 말이에요. 당신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죽어. 이 사람 대신 명을 가는 거야.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제자라도 말 못해요. 그렇죠. 이분은 이분을 만나야 명을 얻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을 만나면 이분이 지금으로서는 막 되게 잘돼 보이고 사업도 번창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내가 들어가면 뒤집어져서 난 돈 많은 남자 만나고 싶었는데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팔자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는 이분이 괜찮다고 그러면 자기 거 일을 하라 그래요. 내 걸 바꿔놓고 가야 돼. 결혼해서 뒤집어지는 팔자도 있어서 그런 걸로도 궁합을 봐줘야 돼. 그러면서 시집가서 잘 사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궁합을 볼 때 나이 차이가 연하가 맞으시는 분이 있고 연상이 맞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동갑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갑은 좀 안 맞는데 연하 연상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달라. 그럼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호태진 선생님에게 한번 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서른인데 서른하나 정도야 남자가 이게 연상이라고 느껴지냐 이거예요. 그쵸. 아니라는 거지. 적어도 서너 살 이상은 차이가 나야 오빠 같다는 거예요 결국엔. 알겠습니다.